산에는 자주 오세요? 아, 그럼 집 앞뒤가 다 산인데 자주 오지. 내가 또 승현 씨한테 좋은 것도 좀 주려고 여기 올라온 거야 지금. 아, 좋은 거요? 어. 아,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그래도. 아픔을 위로받았던 지난 시간, 남은 평생을 산에 살기로 결심했던 그는 오늘도 이곳에서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여기서 감도 딱 갖고 왔지. 이게 감나무였구나. 에. 우와, 감 많이 달렸다.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왔었거든. 에. 감이 덜 익었어. 연식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왔다가 내가 안 따고 이걸 놔두고 왔지. 아, 그 장비가 있었네요. 이거 뭘로 따 그러면 이거 올라가야지. 요건 뭐 감 따는 건가 봐요. 감 따는 거. 요 고리 부분으로 감가지를 살짝 비틀면 되는데 홍시와 같이 농익은 과일도 아주 손쉽게 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로 닿을까요? 닿지.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이야, 말랑말랑한 홍시가 터지지 않고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이거 처음 딴 건데 그 맛좀 볼까요? 네, 맛좀 보지. 맛있어요. 자연시다. 되게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다. 이 신선이 마시는 달콤한 물이라 불린다는 가을 홍시. 여기서는 해발이 좀 높아서 다른 것보다 일찍 그 천상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와, 너무 달지. 진짜 단데요. 맛있다. 이거 제가 한번 따봐도 될까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것도 딸 수 있겠다. 야, 요 간발의 차. 키가 3cm만 더 커서도. 어떻게 돌이라도 좀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보는 내가 다 안타깝네. 이봐, 내가 따볼게. 포기해야 되겠는데? 이봐. 다행히 딱 3cm 더 크신 우리 자연인이 있어서 오늘 감맛 좀 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홍시가 된 게 있고 아직 안 된 게 있네요. 여기가 산이 높아서 연시가 빨리 되는 편이야. 이건 나뭇가지 채로 떨어졌구나. 이런 건 아직 홍시가 안 됐네요. 그건 이제 놔두고 이제 한가리 속에 넣고 겨울에 이제 먹는 거지 그거는. 이거는 가방에 넣겠습니다. 그래. 이거 잘 넣어야 되겠구나. 안 터지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숲에는 딱 그 계절을 만지작거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봄을 찾기 하듯 오르는 깊은 산엔 과연 또 어떤 귀한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는 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걸로 봐서 여기 뭘 키우시나요? 내가 이 산에 도장 18년 됐는데 틈틈이 이게 장례삼식한테 뿌리는 거야, 틈틈이. 이거 좀 안 보이네요, 이게 이파리라든가 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또 5월 한 15일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8월 한 20일 정도면 싹이 다 들어가. 이제 겨울잠을 자는 거야, 이게. 내년 또 한 5월달쯤 되면 싹 올라오지. 이게 원래는 그 처음에 우리 큰아들 때문에 좀 심기 시작을 한 건데 그 작년에도 우리 손자가 태어나서 전부터 조금 그 기념으로 심어놨지. 산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픈 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심어뒀던 삶. 평생 이곳에서 살지 모를 아들의 미래까지 준비해뒀던 건데요. 이제는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곳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캐보자고, 이거. 네. 자, 이렇게 자연인만의 표시로 심어둔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승윤 씨가 온 김에 겨울잠을 깨워보는 거랍니다. 뭐가 보이는데요? 아들이 떠나고 오늘 처음으로 덮어뒀던 흙을 다시 만지는 건데요. 조심스러운 손길을 보니까 귀한 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게 레이드가 뭐라고 해. 이게 5년 지나서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레이드를 보는 거야, 이게. 14년짜리인데 원래 장례삼을 12년까지 장례삼이 나오고 12년이 넘으면 산삼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6, 7년짜리는 많이 봤는데 14년짜리는 자연 속에서
풀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맛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잘 속에서. 하나 맞아줄게. 네. 야, 그야말로 세월이 만든 귀한 보약입니다. 어, 야, 이거는 기네요. 이건 통통하고. 근데 이거보다는 그게 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연도수가 한 2년 부족하다. 아, 이건 한 12년 정도 된 거고. 한 12년 정도. 이건 한 14년. 어. 이거 주려고 올라온 거야. 이거 해주려고. 큰 거잖아요, 뭐. 아, 아닙니다. 제가 이거 먹을게요. 아니야. 이거 나는 여기 많잖아. 아, 그래서 난 자주 먹는 거고, 어? 그래, 이걸 아, 자네가 먹고. 좋은 걸 드세요. 아니, 아니. 이건 자네가 먹고, 이거 내가 먹고. 산에서 먹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먹고 싶었어. 이 줄기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뿌리에 저장해둔 요즘이 약성이 가장 좋을 때라는데요. 듬직한 수윤 씨가 아들 같아서 내주시는 거라고 하네요. 너무 좋죠, 향이. 진짜 강하네요. 향이 쌉쌀하고 달콤하고. 14년짜리를 이게 보기도 힘든 14년짜리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일단 절 받았어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걸 이 귀한 거를 남겨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게 역시 달라요.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랑 좀. 아, 그건 다를 걸. 그럼. 굉장히 진해요. 이게 이게 내일까지 입에서 산삼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이 주는 행복도 있는 거야 이게. 봄까지 좀 더 기다려서 큰딸과 막내 아들에게도 보내주려는데요. 가족을 생각하면 자연인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가 됩니다. 해줄 것이 있어서 더 행복하다는 이 산이 그가 살기엔 아주 딱 좋은 곳인가 봐요. 오, 여기 좋은 거 있다. 한번 찾아봐. 좋은 게 있어요? 어. 잘 안 보여? 밑에서. 어. 이렇게 봐, 밑에서. 이거 버섯 있네요, 버섯. 버섯. 이거 밀버섯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송이버섯이야, 송이버섯. 내가 이거 해볼게. 네. 송이버섯은 귀한 만큼 딸 때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꼬챙이를 사선으로 밑동에 찔러넣은 후에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뽑습니다. 근데 이거 밀버섯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지나서 그래, 이게. 아, 쉬어서 그런 거예요? 어. 원래 송이가 이렇게 좀 길쭉하잖아요. 아니. 이게 핀 거는 쉬어서 그런 거구나. 네. 송이 맞네. 너무 향이 좋지? 오,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또 있어요? 어디요? 여기 봐요, 여기. 대물. 아, 근데 이렇게 활짝 피니까 송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활짝 폈으니까 우리 눈에 네. 얼른 띄었지. 이게 동그라면 눈에 띄었겠냐고. 그쵸. 근데 관계 없어 먹는 거야. 향은 똑같아. 오, 향. 이거 가지고 와. 맛있는 거 해 먹자고 가서. 자, 이제 내려가자고. 네. 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산골살이를 제대로 만끽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느새 저녁때가 다 됐습니다. 아, 뭐 재료가 많네요. 그럼 뭐 그 정도 가져야지 또. 네? 뭘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말없이 양파만 써시니까 오늘 저녁 메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네요. 양파 많이 들어가야 돼, 이건. 아유. 양파 정말 좋아하시나 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양파 또 들어가요? 하나 더. 하나 더. 여기까지. 이게 무슨 요리인가요? 글쎄 봐봐. 네. 큼직큼직하게 써시네요. 그래 먹게 좋지. 응? 뭐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뭐 도울 일 같은 거. 또 간 말이야. 그것 좀 그것도 짜. 그러니까 껍질은 필요 없고. 껍질은 필요 없고. 이렇게. 뭐 설탕 대신 쓸 거야, 그거. 아, 하긴 이게 당도가 높아서. 오케이. 이렇게 으깨 놓으면 되나요? 응. 이맘때면 이 감이 자연인이 해 먹는 각종 음식에 자주 쓰인다고 하는데요. 양파를 먼저 볶네요. 아,
이런 건 또 제가 하겠습니다. 먹는 거. 예. 저 그러면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예. 조조 하는 거야 원래 이런 거. 네. 예.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어. 아 소리 좋다. 야채도 넣어 야채도. 아 이제 야채. 넣을까요? 예. 네. 이렇게 푸짐하게. 오케이. 또 마무리. 예. 야 낮은 따운 송이는 특유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서 날고 그대로. 우와 비주얼. 어떡할 거야. 아 산에서 짜장밥. 하, 감사합니다. 자, 네, 네, 네. 드시죠. 네. 정말 푸짐하네요. 와. 이건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거죠? 응? 어, 홍시가 그 비법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그 단 맛이 나는 게 이게 딸랑이 일국에 안 들어가 있는 단지 맛이야. 아 그러네요. 고기가 그래. 안 들어가는. 응. 대신에 그 고기보다 더 맛있는 이 송이가 들어가잖아. 아, 이 향. 이거 가끔 해 먹어 이거. 아... 왜냐면. 한밥도 끓이고 한번 해놔서 네. 며칠 먹거든 이게 놔두고 응? 그 애들도 좋아하고 응? 아 이거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럼 애들 좋아 애들 좋아하고 좋지. 누구보다 여유롭고 활기차게 이곳 삶을 즐기고 있는 자연인 남은 가족과 떨어져 시작했던 산골살이는 많은 것을 변하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초반에는 좀 많이 좀 말리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지금은 뭐 세월이 벌써 내일 모레 20년인데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아. 처음보다는 중간에는 몇 번 더 포기하라고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뭐 일단 그런 얘기 안 해. 이제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래. 또 이렇게 와서 하고 있음으로써 건강이 좋아져.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가볍고 뭐 그러니까 했던 건강 때문에 또 여기가 있는 걸 좋아해. 아내와 큰딸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이 가던 그날은 평생 마르지 않을 가슴 속 눈물이지만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로의 행복을 빌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자제분을 위해서 슈퍼맨처럼 그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곳 가꾸신 이유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하늘에서도 되게 보고 있으면은 또 이런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잘 있을 거야. 착하게 살아. 그리고 여기보다는 하늘나라에서도 자유롭게 다 살 거야. 왜? 거기는 편파를 없잖아. 여기는 일반인, 장애인 게 편파가 심하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다 공평하잖아. 그래야 아마 내가 살 때 거기서 편하게 다 살 거야. 잘 있을 것 같아. 자식에겐 세상에서 가장 너른 품이었을 아버지. 이젠 그를 더 크게 안아주는 자연이 행복을 갖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